안녕하세요. 현대건설 건축주택연구팀에서 모듈러 건축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원 채입니다. 여러분, 현대건설이 남극에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지를 모두 건설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현대건설은 1988년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고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도 건설했는데요. 평균 기온 영하 38도, 초속 65m/s의 강풍이 부는 남극. 현대건설은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정밀하고 특수한 관측을 진행하는 과학기지를 건설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모듈러 건축기술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건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현대건설의 모듈러 건축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하면 건물이 지어질 때 텃바위 공사를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후에 골조 공사를 통해서 뼈대를 세우고 각종 설비와 마감을 진행하는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모듈러 건설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과정들을 줄이고 공장에서 미리 방이나 거실을 구성하는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것과 비슷합니다. 모듈러 공법은 건설학계의 트렌드로 부상한 탈현장 공법 중 하나입니다. 탈현장, 즉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OSC 공법은 건설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모든 공사 과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날씨의 제약이 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 여건 확보, 현장 주변 상황 고려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서 미리 부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 공법이 도입됐습니다. 첫째,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법은 현장에서 텃바위 공사를 한 후 건물을 짓지만 모듈러 공법은 현장에서 텃바위 공사를 동시에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 수 있어 평균 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수를 줄여 짧은 기간에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가 줄어들어 안전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면 품질이 균일해져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규격화된 모듈로 공사를 진행하면 근로자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장비 활용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모듈러 공법은 사용하는 자재에 따라 철골, 콘크리트, 목재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철골 모듈러는 건축물의 뼈다가 되는 구조물을 철강으로 만드는 방식이고 PC 모듈러는 이 뼈대를 콘크리트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현대건설은 철골 모듈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라멘조 PC 모듈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주력 상품 중 하나인 공동주택을 염두에 두고 모듈러 건축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38도인 남극에서 얼음이 녹아 바닷길이 열리는 기간은 1년 중 3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건물의 80% 이상을 철골 모듈러로 제작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도전했는데요. 기지의 주거 공간, 연구 공간, 창고, 커뮤니티 등을 660톤의 철골을 사용하여 144개의 모듈을 제작했습니다. 벽과 바닥, 천장과 창호, 전기 설비까지 모두 갖춘 형태로 육상과 해상 운송을 고려해 길이 5m, 높이 3.3m, 무게 5톤으로 규격화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혹시 모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실제 자재와 모듈로 가조립을 해보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도 거쳤는데요. 이러한 치밀한 준비 덕분에
현대건설은 혹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밀하고 완벽한 남극기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라멘조 PC 모듈러 공법은 공동주택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벽과 슬랩으로 구성된 박스 형태, 즉 벽식 구조가 아니고 기둥과 보, 슬랩으로 구성된 라멘조인데요. 현대건설이 특허를 출원한 강연선 보를 갖는 PC 모듈러 구조물은 바닥과 벽체를 필요에 따라 조립 방법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와 슬라브가 일치하던 바닥, 기둥과 벽이 일치하던 벽판을 U자 형태로 조립해서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 내부에 기둥이나 벽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개방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의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듈은 대형 트레일러를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건축물이지만 흥미롭게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도로를 운행한 차량은 폭 2.5m, 길이 16.7m, 높이 4m를 초과할 수 없고 사전 운행 허가 시 3.5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장 큰 모듈 크기인 폭 3m 내외, 길이 9m 내외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에 실어야 하는 만큼 무게도 중요합니다. 현대건설은 모듈러 유닛의 무게를 더욱 경량화하기에 바닥 슬래브를 특수하게 설계했는데요. 슬라브 바닥에 요초를 준 장선 슬래브를 적용했습니다. 바닥에 같은 간격으로 홈이 파여 있어 구조 안전성은 해치지 않고 무게를 줄이는 방식이죠. 이건 역시 현대건설만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공법입니다. 현대건설이 모듈러 공법을 개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소음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바닥충격음 성능 1등급 인증서를 취득한 건설사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Silent Lab을 건립했습니다. 여기서 수행된 다양한 조건의 진동과 소음에 대한 연구 결과를 PC 모듈러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듈러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인 마켓앤마켓은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이 2025년 약 1,088억 달러, 우리나라로 약 139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유럽과 북미 시장은 이미 모듈러 건축이 보편화되었고 가까운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도 정부가 모듈러 건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 최대 스마트 시티인 사우디의 네옴 시티 역시 모듈러 건축을 지향하고 있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듈러 시장에서 현대건설은 현재의 모듈러 기술을 더욱 보완하여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듈러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이른 시간 내에 국내에서도 4-50층 규모의 고층 모듈러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지부터 사막까지 극한의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발휘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현대건설의 모듈러 기술이 안전한 건설 현장, 고품질의 상품,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이 적은 친환경적인 건설 현장을 만들며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